장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바리스타 전문 교육센터가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의정부시에 문을 열었습니다. 황나래 기자입니다. 내가 돈 많이 뜯었다가 될게요. 커피가 좋아 바리스타의 꿈을 키워온 장애 청년들. 하지만 이들이 꿈을 이루기엔 장애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. 커피 바리스타를 받았는데 얘가 그걸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선생님들이 선입견이에요. 혼자 못 그러니까 넌안돼 하고 맨날 교육을 배제를 해서 집에 오면은 나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안 시켜줬다고 매일 그렇게 쏟아냈어요. 근데 그런 게 지금 쌓여서 우울이다. 이처럼 장애 청년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한국마사회와 함께 꿈을 잡고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. 꿈을 잡고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장애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마사회가 6억 원을 후원하는 사업입니다. 장애인들을 조금만 교육을 해서 더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또 취업,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날 66제곱미터 규모의 다양한 바리스타 교육 시설을 갖춘 교육센터 1호점도 함께 개소했습니다. 장애 청년들은 이곳에서 주 5일씩 5개월간에 걸쳐 전문 바리스타 교육을 무료로 받게 되며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장애인이 운영하는 5개의 커피 전문점에 취업하게 됩니다. 기분이 떨리고 좋아요. 이외에도 경기도는 장애인을 도서관 사서로 취업시키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. G뉴스 플러스 황나리입니다.